허세풍입니다. 어, 이건 너. 아, 지금 하고 있어. 내일 아침까지 리딩하려면 수정 대본이 필요하다고? 어. 그건 무슨 외국 영화랑 내용이 비슷하다고 자꾸들 그러는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내 노력해 볼게. 어. 돌아버리겠구만. 누가 봐도 미저리랑 똑같다고?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작품이 어딨어? 좌우간 내일 아침까지 이걸 무슨 수로 다 하나? 머리에 쥐가 나는구만. 물줄기처럼 글도 쫙 쏟아지면 누가 잡아가나. 아, 선생님. 어. 원고. 야. 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수저 온 거 맞죠? 그래, 해줘. 빨리 넘겨.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아유. 아유. 에휴, 네가 부럽다. 동전만 집어넣으면은 아무 군말 없이 쫙 쏟아내는 게. 아빠 졸고 있어? 또 작품 구상 중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고시탕 앞에서 부처처럼 왜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졸리지?
약간 야만이 치. 아유, 냄새. 나 당분간 별장 집필실에 가 있을 테니까 나 찾으면 모른다고 해. 이러다 거짓말 선수 다 되겠어요. 웬만한 핑계거리는 다 써먹었다고요. 방송에서 이제 믿기나 하겠어요? 엄마, 이번에 외계인이 아빠를 훔쳐갔다 가면 되잖아. 얘가. 너 밥이나 꼬북 씹어 먹어. 어디까지 가시나? 쭉 가세요. 내릴 때 되면 말해. 나 건망증이 좀 있어서. 아저씨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짐 모리슨이에요? 머릿속에 쥐가 나서 그래. 요즘 X세대는 리버럴에서 좋아. 우리 신세대 눈으로 보면 버릇없어 보이지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싫진 않아. 신세대요? 맛이 가서 신내가 난다는 거지. 절망하기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할아버지들이 들으면 욕하겠네. 아 근데 아저씨는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는 X세대 양은 어디까지 가시나? 글쎄요. 저도 건망증이 좀 있어서. 얼마나 먹을까요? 많다. 예. 아저씨,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기다려요. 자식이 어디다 대고 있니? 아쥬! 뭐래 개집애까지. 야, 니들 불륜관계냐? 자식 제법인데 꼴에 싱싱한 거 물었어. 이만합니다. 자식이!
누가 왔었나? 아니, 어떻게 여길... 치사하게 혼자 도망쳐요? 불 좀 빌려줄래요? 담뱃불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다? 아가씨, 뭐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난 지금 불이 필요하다고요, 불! 야. 그 황금을 빚어내는 손길로 직접 붙여주신다면 고맙겠는데요? 이런 날도깨비 같은 일이 있나? 너 혹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너 솔직히 까놓고 말해. 너 계획적으로 내 차에 탔지? 그렇지 않고서야 여길 어떻게 알고 네가 불쑥... 아름다운 숙녀를 언제까지 문 앞에 세워두실 거예요? 그거 참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노릇이네. 이봐요. 제 말 뜻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언제까지 숙녀를 문전박대 거지동냥 시키실 거냐고요. 뭐? 문전박대? 얘가 별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를 하네. 자동차 공짜로 태워줬고 이 나이에 젊은 여자한테 직접 불 붙여줬으면 됐지 뭐가 또 부족해서 남자 혼자 사는 별장에 무단 동숙하려는 거야? 너 혹시 간첩 아니냐? 요렇게 똑똑하고 이쁜 간첩 봤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숙녀한테 자꾸 반말할 거예요? 날 뭐 하이웨이 걸쯤으로 착각하시는가 본데 게다가 뭐 간첩이라고요? 그럼 네 정체가 도대체 뭐냐? 알고 싶어요? 그러는 선생님 정체는 혹시 작가 아니에요? 척 보니까 거짓말로 먹고 사는 관상이더라고요. 우연히 만난 웬 불량기 다분한 기집애가 한적한 별장으로 찾아와서 담뱃불 붙이고 간첩도 아니다. 몸 파는 아가씨도 아니다. 이런 내가 누군지 궁금해 죽겠죠? 아, 너, 나 놀리지 마. 나 저 신경감이니라 혈압 오르면 쓰러져. 아우, 침을 밟힐 테니까 이 손 놔요. 어휴, 음흉하긴. 야, 어딜? 별장 아주 근사한데요? 이거 선생님 거 맞아요? 너 돈이 필요한가 본데? 얼마가 필요해? 말했잖아요.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나한테 접근해서 뭘 하자는 수작이야? 이 세상에서 선생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랄까요? 그리고 가끔 텅 빈 이 별장에 들리곤 했죠. 근데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게 됐네요. 그럼 그 하트 머리핀이 너 가출했냐? 제가 가출할 나이로 보여요? 이 옷 괜찮아 보여요? 마음에 드세요? 너 머릿속이 엉망인 것 같은데 정신병원에 가서 인테리어 좀 해라.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의 그 쥐가 나는 머릿속 시원하게 고양이 한 마리 넣어드려요. 얘가 점점 대책이 없구만.
너 좋은 말 할 때 가. 알겠어? 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 거 딱 질색이니까 어서 가. 붙잡아도 안 있어요. 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혹시 어젯밤 컴퓨터에 침입한 해커가 저 여자? 보이네요, 작가 선생님. 아니, 넌 가까이 오지 마. 왜요? 무서워요?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칼 물고 올 걸 그랬나? 어머, 아, 불쾌하세요? 얼굴에 불쾌라고 쓰여 있네요. 담배 한 대 줄래요? 알아서 피워. 아, 많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없어지니까 은근히 보고 싶었죠. 그렇죠? 너 사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어디서 났길래 옷은 이렇게 매번 갈아입고 나타나? 선생님 별장 작은 방 옷장에서 꺼내 입었죠, 뭐. 말했잖아요. 가끔 이 별장으로 혼자 놀러 왔었다고요. 선생님, 혹시 인형 공장에 가보셨어요? 뚱딴지 같이 인형 공장은 왜? 선생님이 꼭 인형 공장 공장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정, 똑같은 의상을 입은 인형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인형 공장 말이에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선생님 작품 세계 말이에요. 너 나더러 작품 똑바로 쓰라는 얘기 같은데. 그래, 내가 네 충고 고맙게 받아들일게. 뭐 고마워하실 것까지 있겠어요? 넌 내 작품을 몰래 읽어본 모양인데 남의 작품 그렇게 몰래 읽는 거 앞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 그래요 뭐. 표절의 향기 나는 글 읽는 것도 머릿속에 쥐가 난다고요. 표절의 향기? 너 제법이구나. 선생님, 글 쓰시느라고 피곤하신데 제가 더 재밌는 일을 꾸며볼까요? 네 머릿속에는 시한폭탄이 장치된 것 같아.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작품 구상 많이 하고 오세요. 우리 건배예요. 아니,
언제? 반전이란 이럴 때 더욱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심하세요. 선생님 카드로 결제한 거라고요. 차가 아주 성능이 좋더라고요. 터보 엔진 달았나 보죠? 하마치면 대형 트럭하고 충돌해서 죽을 뻔했다고요. 자, 마셔요. 선생님 작품을 위해. 그래. 마시자. 네가 돌았는지 내가 돌았는지 모르지만 마셔. 우리 한적한 별장에서 에뛴 아가씨와의 브루스라. 그런데 어째 느낌이 폭풍전야 같단 말이야. 긴장되세요? 어. 졸지에 겪는 도깨비 같은 일이라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서.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만져보세요. 21살의 장밋빛 촉감. 내 이름하고 신분이 궁금했었죠? 요즘 세대들 처음 만난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하고 나이 물어보는 거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해요. 신세대 아저씨. 선생님의 쥐가 나는 머릿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요. 나 주홍미라고 해요. 주홍미? 이름 한번 멋지고. 가만. 주홍미라고 했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래요. 주홍미. 주홍검이라 아세요? 주홍검이 암컷은 온몸이 악마처럼 검어요. 배 측면은 아주 고운 주홍색 바탕이고요. 그리고 선명한 뇌상의 황갈색 근육점을 가진 야산 초원 등 비교적 건조한 곳에서 살죠. 그런 뜻에서 주홍미라고 지어주셨을 거예요. 누가 지은 이름이야? 글쎄요. 좌우간 아주 드라마틱한 이름이군. 주민등록증 보여줘요. 가만. 주홍미라면은 전에 내가 썼던 욕망의 사다리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과 똑같은데. 무슨 생각하세요? 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홍미를 어디선가 본 듯한 착각이 들어서. 아까 길에서 처음 봤을 텐데 나처럼 이쁘고 착한 여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만약인데 너 혹시. 혹시 뭐요? 이건 내 생각인데 내 작품 속에 나오는. 나오는? 주홍미란 여자 주인공 흉내내는 거 아니야? 취하셨어요? 난 말짱해. 취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머리 이상한 아저씨처럼 그런 상상을 해요? 작가들은 가끔 글 쓸 때 머리가 좀 이상해진다고들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런 경우 아니에요? 걸음걸이, 행동, 말하는 태도 넌 모든 게 비슷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우연의 일치군요. 그 등장인물하고 제가 그렇게 똑같아요? 선생님은 주홍미란 인물을 사랑하셨어요? 이를테면 옛 애인의 분신이라든지 샤론스톤이 원초적 본능에서 이런 송곳으로 얼음을 깼었죠 아마? 무슨 짓이야? 깎는 모습도 똑같지 않나요? 작품 속의 주인공도
왼손잡이였어. 내가 정말 선생님의 등장인물을 닮았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오늘 밤 당신의 사랑스러운 등장인물과 같이 자고 싶지 않아요? 당신 여자 좋아하잖아요. 더구나 나 같은 장밋빛 촉감은 더더욱. 싫어요? 난 궁금했었어요. 이 별장에 사는 왕자님은 누굴까? 난 꿈꾸는 백설공주처럼 가끔 이 별장도 와서 기다렸어요. 근데 왕자님은 나타나지 않고 웬 쉰세대 아저씨? 제가 그렇게 당신의 등장인물을 닮았어요? 분명히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정상이 아니야. 제가 시한폭탄 같아 보여요? 이리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난 이 꿈 같은 상자 속에서 늘 기다렸어요. 선생님을. 선생님이 오길 간절히 기다렸어요. 맑은 영혼을 지닌 손길이 다가와 날 변화시켜주길. 자, 이리로 오세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믿을 수가 없어. 저 모습은 여고생 주홍미가 영어 선생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던 장면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내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부활한 것일까? 기다리던 선생님이 오셔서 설레어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아요. 얘기 좀 들려줘요. 왜 작가가 되셨나요? 원래 거짓말을 잘했거든. 마셔요. 커피 향내가 아주 좋아요. 악마처럼 검고 천사처럼 부드러운 달콤한 유혹이 선생님의 긴장된 혀에 만족을 줄 거예요. 너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영어 선생님을 사랑했는데 그런 너를 버리고 동료 여선생과 결혼시킨 것 때문에. 아,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그래서 뜨거운 커피로 내 혀를 뒤게 할 속셈이었잖아. 정말 됐나 봐. 어디 혀 내밀어 봐요. 어머, 아팠겠네. 혀를 댔군요. 아, 미안해요. 겁마증이 심해서. 대신 제가 내일 아침 식사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저 파행적인 성격, 욕망의 사다리 내에 나오는 주영미는 히스테릭하라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앞으로
약간 시끄럽죠? 어. 아, 머리가 아파서 야간 드라이브를 좀 할까 했더니 어떤 놈들이 타이어를 빵꾸를 냈더라고. 아니 그럼 여기 우리 말고 누가 또 더 있었단 말인가요? 어 무서워요. 빨리 오세요. 어. 그래. 아 빨리 오세요. 어서요. 머리가 그렇게 아프시다고요? 별일이죠. 남의 집 앞에 무단주차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글쎄, 한적한 별장에 나이 꽤나 먹은 놈이 젊은 여자랑 있는 걸 시기하는 놈들의 소행이겠지. 믿을 수가 없어. 모든 게 욕망의 사다리와 똑같아. 오, 하나님.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현실. 공포 영화 많이 봤나 봐요. 다음엔 면도날을 좀 더 갈아서 시도해 봐요. 그렇게 무딘 면도날로 이렇게 두꺼운 목이 까딱이나 하겠어요? 뭐 절망스러운 일 있으세요? 작가들은 뭐 절망스러울 때 자살을 하고픈 충동을 느낀다면서요? 말했잖아. 그저 면도하다가 실수로 목을 그었다고. 드세요. 오늘의 요리 좀 참고했는데 맛있을까 모르겠네요. 눈물 나도록 고맙군. 진작에 내려올 걸 그랬어. 어쩌죠?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괜찮아. 사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벌어다 준 돈이 많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 따님 예뻐요? 홍미처럼 예뻐. 깜찍하고. 사모님은요? 홍미보단 못해. 홍미는 볼수록 끌려. 사랑스럽고. 시한폭탄인데도요? 성격을 고쳐보지 뭐. 어떻게요? 홍콩 여배우 오청년이처럼 청순 가련한 모습으로. 어머, 정말요?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호수 물빛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 걱정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낚시꾼들이 제법 있었는데. 작가들의 영혼도 이 호수와 같다면 좋은 등장인물들이 살 수 없을 거예요. 맑은 호수에 보석 같은 비늘이 햇살에 반짝거리는 은빛 물고기들을 보고 싶어요. 피울래? 끊었어요. 저 배고파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또 뭘로 먹어볼까요? 뭘로 드시겠어요? 표절은 즐거워로 주세요. 난 돈과 야망으로. 난요, 당신은 미워요가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음식 이름이 저래? 마치 드라마 제목 같군. 이 집 주인이 드라마 광이래나 봐요. 그래서 음식 이름에 유명한 드라마 제목을 붙여놨대요. 작가님은 뭘로 드시겠어요? 뭘 먹지? 속이 안 좋으니까 주홍거미 속살구이 어때요? 표절은 즐거워의 김치국입니다. 이 맛이 오리지널보다 못하겠지만 뭐 그런대로 먹을만하네요. 그 외에 노래든 CF든 그림이든 꼭 히트만 했다면 꼭 표절 시비에 걸리대요.
거참 이상하죠? 나 돈과 야망의 마국태 올시다. 나 마국태 기억하시죠? 그 왜 돈과 야망이라면 양심을 내던지는. 그러나 인기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시 방송 시간만 내면 자다가도 발딱발딱 일어났다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시간 때우기. 절묘한 센터링에 시청자들 머리도 엄청 헤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역할을 맡은 탈레트 이덕만이 6개나 먹었을 거예요. 화장실에 좀. 여여여여여 지구멍 찾으신다. 지구멍 막아라. 고양이 불어라. 늘 빠져나갈 구멍만 찾았던 너. 하지만 진실의 쥐구멍은 열리질 않아. 넌 가진 자의 횡포와 그들의 감춰진 더러운 삶을 나 마국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했어. 돈과 야망은 너의 출세작이었지. 그러나 넌 마국태란 인물을 제대로 표현치 못하고 시청자의 구미에 맞게 적당히 요리해 나갔어. 이봐 작가 나리, 작가는 오직 글로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도 넌 등장인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사생활을 낳든 무책임하게 내질러버렸고 떳떳하게 또 다른 사생활 잉태를 꿈꾸고 있었어. 술은 뭘로 하시겠어요? 맥주. 양주. 독특하게 동동주. 선생님은 술 안 하세요? 나? 망각주나 한 잔. 나는 왜 맨날 엑스트라야? 자, 작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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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쓸 거 없어. 저들은 모두 다 잘못된 성격이시죠. 자, 망각주 대신 제가 진실주를 드릴게요. 드세요. 이래도 엑스트라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작품을 쓰다 보면 주인공도 있어야 되고 엑스트라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엑스트라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는데도 자존심 상해. 나 못 참아. 고마워요. 맛이 있을지. 음식 솜씨가 많이 향상됐네요. 오늘의 요리를 참고했거든. 잘 먹었어요. 냅킨 좀. 음식을 남기면 지옥 가서 혀 잘린다던데. 어머, 그럼 다 먹어야겠네. 약을 좀 각색해 놨지. 어때? 맛이 좀 컬트적이지 않아? 반전 효과 지금 너무 빨랐나? 미안해 언니. 그제 네 말대로 난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공포에만 즐기는 사람 치고 이게 악한 사람이. 성장인 문을 죽인 놈은 아마 내가 세계 최초일 거야. 굿바이 등장인 문. 고맙습니다, 아가씨. 어디까지 가세요? 네, 서울인데 저 빨리 좀. 아, 그래요? 마치 100m 달리기 한 사람처럼 숨이 가쁘시군요. 예, 그럴 일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거예요. 정말 친절하신 아가씨더군요. 네, 서울에 가면 이 은혜는 꼭. 짐 모리슨 좋아하세요? 도어스란 영화도 보셨겠네요. 좋아하긴 한데. 난 레게 음악을 좋아해요. 아니, 그럼. 미안해 오빠. 많이 봤걸랑요. 액션이 가미된 걸로.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는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치고 착한 사람이 없대. 등장인물한테 체포된 불쌍한 작가 선생님. 당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윤색해드릴까요? 차라리 날 죽여줘. 그게 훨씬... 이제 나도 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됐어. 난 쇠장 속에 갇힌 새가 매일 일정량의 모이와 물을 먹듯 일정량의 원고를, 아니 그 이상을 써내려가야만 했어. 소재고갈로 창조의 샘이 메마를 때까지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그렇게 내 정신은 황폐된 거야. 내 영혼은 이젠 빈 껍질뿐이야. 나한테 휴식이 필요했는데. 당신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잘 알아요. 용기를 가져요. 당신의 손끝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어요. 난 당신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고요. 샘물처럼 맑고 이슬처럼 순수한 창조의 지혜를 느껴져요? 머릿속이 시원하죠? 창조의 고양이가 쥐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보, 어머, 야,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래요? 어? 아빠 왜 그렇게 서 있어? 반갑지 않아? 반갑지 않긴. 자, 어서 들어와 피아리. 아빠 뱃속에 거지들이 전쟁하나 봐. 이 귀여운 별이가 왔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잡수시기만 할 거예요? 별이 유치원엔 잘 다녔어? 그리고 아빠 앞으로 개고기는 안 먹을 테니까 야만인이라고 놀리면 안 된다. 아빠, 그런데 아빠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누구랑 싸웠어? 당신 몇 달간 원고 쓰느라고 밤잠 못 자고 고생한 거 알아요. 전화 한 통도 없어서 내려왔는데 당신 이런 모습 원치 않아요. 여보, 그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 같이 올라가요. 먹고 살 만큼 돈도 벌었잖아요. 난 등장인물들을 버리고 혼자 올라갈 순 없어. 아, 등장인물을 버리다뇨?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살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별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 나 신경 쓸 거 없어. 이 상처 술에 취해서 넘어져서 다친 거야. 아빠 목에 붕대는? 이건 저 아빠가 책상 앞에서 글 쓰다가 그래. 이 책상 앞에서 글 쓰다가 이렇게 고개를 꺾고 자가지고 여기 금이 갔나 봐. 당신 나 좀 봐요. 당신 무슨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어요? 고민은 무슨 신경성이야. 이젠 많이 나아졌어. 머리도 한결 좋아졌고 글도 구상이 잘 되고. 나 솔직히 느낀 대로 말해볼까요? 당신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기로도 한 것처럼 자꾸 어딘가 쳐다보고. 컴퓨터에 이상이 있던 날부터 당신 행동이 달라졌다고요. 혹시 당신 별장에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당신 내가 누군가를 숨겨두고 바람을 피냐고 묻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아도 돼. 당신은 내가 겪은 일을 몰라서 그래. 설사 내가 말해준다고 해도 날 정신병자로 몰아세울 거야. 아, 도대체 당신이 겪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겪은 일은 어떡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면 이런 별장에서 전쟁 치른 사람처럼 그런 얼굴 쳐다보지 않아도 될 거고요. 우리 셋 식구 남들처럼 오손도손 살 수도 있고요. 당신 지금 극도의 신경쇠약 증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기미 타령이나 하고 글쓰다가 극중인물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발 고집 표시 말고 병원에 좀 가봐요. 내가 보기엔 당신 중환자예요.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대도 그래. 아빠 거기서 뭐해요? 응. 이 언니하고 별을 보고 있어. 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대낮에 별이 어디 있어요? 별인 여기 있잖아요. 이 언니가 안 보여? 언니 여기 있잖아. 아, 아빠! 아빠 외계인하고 같이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외계인. 어? 그리고 아빠 목에 붕대도 없어졌네? 외계인이 고쳐졌죠? 맞죠? 외계인이 아니고 이 언니가 해줬어. 정말이라니깐요? 뭐? 지붕에 외계인하고 같이 있다고? 아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정말이에요 엄마. 빨리 와보세요.
아니 외계인이 어딨고 아빠가 어딨다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나도 이상해져. 별이야, 가서 아빠 좀 찾아봐. 알았어요. 아빠! 예, 서울병원이죠? 신경정신과 최 박사님 좀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에요? 혜민이야? 아직 소식이 없는 게로구나. 내 어머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할 거 없다. 걘 어려서부터 훌쩍 집 떠났다 불쑥 나타나곤 했으니까 밤도 깊었는데 눈 좀 붙이렴. 내 어머니 주무세요. 엄마. 어디로 갈 거지? 쭉 가세요. 속도 위반이야. 여기가 무슨 독일의 아우토반인 줄 아십니까? 면허증 좀 주시죠. 아니 이거 공중전화 카드 아닙니까? 혹시 당신도 등장인물 아니에요? 뭐요? 등장인물? 아가씨 왜 웃어요? 아니 당신 눈에 이 여자가 진짜로 보인다는 말입니까? 정말 보여요?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시나? 면허증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보인단 말이죠? 이봐! 이봐! 야, 저거 완전히 고단수잖아. 난 지금 행복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진실한 꿈을 한바탕 꾸고 난 느낌이야. 앞으로는 함부로 낯선 여자 태워주지 마세요. Dog men and their mean women pulling poor blankets over our sailors. I'm sick of dour faces staring at me from the TV tower. I want roses in my garden bower, dig. Royal babies, rubies must now replace aborted strangers in the mud. These mutants, blood meal for the plant that's plowed. "인간을 사랑하듯 작품 속에 창조될 모든 등장인물을 사랑해 주셔야 해요. 그들이야말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킬 희망이니까요. 당신의 가슴 속에서 주홍민 언제나 지켜볼 거라고요. 안녕." Death makes angels of us all and gives us wings where we had shoulders smooth as raven's claws. No more money, no more fancy dress. This other kingdom seems by far the best, until its other jaw reveals incest and loose obedience to a vegetable law. I will not go. Prefer a feast of friends to the giant family.
고맙다. 난 이제 가족 곁으로 돌아간다. 난 내 이름처럼 허망하게 세상을 풍선처럼 떠돌다가 이제야 지상 위로 내려온 거야. 나의 귀여운 등장인물아.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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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장미꽃이에요? 어? 나도 있네? 별이야, 이 장미꽃은 말이지 사랑을 의미하고 미래의 희망이기도 해. 그리고 우리 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이기도 하고. 아빠? 어디? 우리 별이랑 엄마는 나의 진짜 귀여운 등장인물이야. 여보.